이 손유동 씨가 네. 재연 이후로 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 손유동 씨가 이 역할에 캐스팅이 됐을 때 팬분들이 딱이다, 찰떡이다, 찰떡이다, 찰떡이다 했대요. 그게 손유동 씨의 별명 때문인데 별명 본인 별명 아시죠? 아니요, 전 모르고 있어요. 그러면 제가 수사를 좀 해본 결과. 네네. 근데 다 수사 결과 말해주세요. 전 아까 모실 때 처음 뵀는데 네. 사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친 숙주라고. 맞아요. 뭔가 좀 이렇게 저는 숙주요? 네. 전 그래서 좀 이렇게 등장하실 줄 알았는데. 잘한다. 아니 근데 왜 대친 숙주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. 왜요? 지금 연뮤덕들 사이에서 별명이 대친 숙주입니다. 이게 처음에 딱 보면은 어떤 느낌 드셨어요, 카이 씨? 저는 너무 잘생기고 네. 뭔가 귀한 왕자님 같은 스타일이에요. 아~ 네. 저는 첫인상이 네. 딱 뵀을 때부터 뭔가 주변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네. 슬로우 비디오처럼 나른하고 맥이 탁 풀리면서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너무 여유가 있어서 좋은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극중 선호 역할과 딱이다. 그래서 좀 이렇게 대친 숙주가요.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이렇게 축 처져 있잖아요.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등장하실 때부터 유일하게 등받이에 기대 계셨어요. 이렇게 그래서 그런 별명 때문이라도 이 역할이랑 정말 찰떡이다 이런 평가를 연뮤덕들 사이에서 받았었고 그래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? 좀 제가 맞아요. 저 좀 나른하고 약간 좀 이렇게 천천히 약간 좀 이런 성향이 있어서 아마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보고 대친 숙주라고 하지 않으셨나. 보세요.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되잖아요. 차분해지면서. 그래서 장선호 역할도 그 동사무소에서 일할 때는 약간 대친 숙주 같은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싱크로율이 맞지 않나. 어때요? 그러면 예림 씨랑 옆에서 봤을 때는 근데 항상 같이 100%죠? 연기를 할 때 네. 뭐 주저하지 않고 저희는 100%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. 네. 저는 그러니까, 저번 시즌부터도 그렇죠. 저번 시즌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연습 처음에 와서 자기소개 하실 때부터 되게 나른하고 오셔서 저 오빠 진짜 잘하겠다. 아, 선호 씨가 오셨구나. 장선호가 왔구나. 네. 생각이 솔직히 했었어요. 그럼 유동 씨가 보는 다른 분들은 어때요? 예림 씨랑 민수 씨랑 저는 처음엔 오히려 너무 유쾌하고 이런 성격이어서 잘 어울릴까 했는데 맞아요. 너무 잘 소화를 해서 놀랐고 또 민수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가 지금 시대가 지금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같은 나이여도 굉장히 다른 나이로 느껴지거든요. 원래도 아는 사이였는데 제 또래가 그 역할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했었는데 그 어쨌든 또래로서 만났지만 그 안에 굉장히 고뇌하고 그 깊은 내면을 너무 잘 담고 있어가지고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같이 무대에 설 때 굉장히 좋은 맞아요. 영향을 받고 진짜. 있는 그런